근데 방금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 맹독 집을 걸. 아, 아까 흐리탐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흐리탐이 가득해서 아예 흐리탐 집어버렸잖아.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캐릭터 하나 잠겨 있는 거는 얼리 액세스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25점 얻었죠? 그렘린 노블 증발해버렸습니다. 저거 잡고 그냥 흐리탐이나 쓸까? 아, 약화 거는 애들 너무 귀찮아요. 아, 전판이 너무 아쉽다. 프리탐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악몽 프리탐이었는데. 그거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까마귀 생각하면서 만들어간 내 작은 악몽이었는데. 독지냐, 전광석화냐, 그게 문제인데. 독지는 강화 독지가 있어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천천히 합시다. 킹 존자. 이제 제 다음 턴에 도망가던가? 도망갈 때도 있고 한대더 때릴 때도 있던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가기 전에 한대더 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삐져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트리거를 모르겠네. 야! 미쳤어? 301방이 맞는데 가끔씩 다를 때가 있어요. 아, 방금 귀짓 썼어야 들어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구나. 그래도 잡혀서 다행이다. 가끔씩 두대 때리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2층에서만 그러는 건가?
불쾌가 나왔네. 불쾌는 뿔 써야 진짜 불쾌지. 신경독도 강화를 안 하면 너무 약해. 강화를 하면 그나마 이 고값을 하는데. 다음이 바로 엘리트죠. 붕대? 지금 와서 버리기 덱을 짤수 있나 내가? 얘한테 불쾌부터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301방 도망이 맞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가끔씩 다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 찬성입니다만. 다음 턴에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거. 근데 지금 프리탐 써도 다음 턴에 안 맞잖아. 괜히 썼네. 이거는 노피격이 안될것 같은데? 딜이 너무 약해서. 딜이 안 나와서 안 돼. 아까 독이라도 집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얘 한참 걸리는데. 바로 때려야 되는데. 아, 타격 나오면 타격 다 써야 돼. 야. 귀짓빛 빨리 쓰고 버려야겠다. 지금 딜카드가 너무 없어. 타격불이 빨리 잡혀줘야 얘기가 되지, 이게. 아, 좀, 제발. 아,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아, 제발. 드로우님.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긴 했어요, 근데. 다음 턴에 타격 들고 가도 될것 같은데. 두턴 방어하면 되잖아. 다음 턴에 방어하고 때리고, 그 다음 턴에 때려서 잡아야 되는데, 그만한 딜이 안 나와. 하나, 둘, 셋. 다음 턴에 극딜 해야 되니까 타격 들고 가고. 아, 이거 포션이라도 딜 포션이었으면 노피격도 되는 건데. 한 대, 두 대, 세 대. 방어도 올리고, 다리 걸기 들고 가고. 다음 턴에 칼세장 잡히면 잡을 수 있나? 강화 타격 한 장이랑 타격 두장 잡히면 킬각인데. 아, 잡았다. 잡은 거 맞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계란도 노피격이네.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지금 딜카가 많이 부족해서 단투라도 먼저 들고 갈게요. 설치 들고 갈까? 단투가 붕대 효과도 받기 때문에
단투를 먼저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얘들이야. 맞더라도 저건 죽여야 돼. 그 다음 얘 때려야 되고. 아, 근데 방패병이 누구 지켜줄지 모르겠네. 제발 안 돼. 이번 턴 위험하다. 간다. 저거 맞아야겠는데? 어쩔 수 없지. 아,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저거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1뎀밖에 안 맞았어. 피에리오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사스가 대기업 808. 다리 걸면 막을 수는 있겠다. 뒤져 1뎀. 킹놀님 나왔네. 방해. 방해 먼저 쓸까? 킹놀님 2층에서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놓고 이제 킹놀님이 안 나와서 킹놀님 언제 오냐 하다가 죽는 거지. 완벽한 나의 계획. 흐리탄. 발놀림 언제 오냐 하다가 죽는 거지. 그래, 지금 필요한 카드는 아니잖아. 다음 턴 공격 못하니까 다리 걸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공방 잡겠다. 공방. 방에 한번 볼까? 방단이다. 그러면 결국 붕대도 있겠다. 잔상도 있겠다. 도박 같은 거 나오면 당장 집어야 되는구만. 다리 걸고 소리 터지고. 킹가짜 숫돌도 잘 나와줬어. 하나, 둘, 셋. 지금 드로우 카드가 없어서. 아니다, 에너지 포션으로 저거 뭐냐, 불캐 쓰고 킹이에. 킹중 갓비. 저거는 어차피 돌다 보면 나올 거야. 지금 굳이 저걸 집을 필요가 있는 건 있진 않고. 킹령화.
큰 그림. 유령화 큰 그림. 큰 그림. 너무 큰 그림. 큰 그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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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림. 작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도화지가 찢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와, 100원.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와, 딜카드가 하나도 없네. 딜카드가 하나도 없어. 어쩌다 이렇게 됐지? 큰 그림을 집었어야 했나? 독도 없네. 아이고야. 어쩌다 이런 덱이 나왔을까? 안디베타 딜카드가 나왔으면은 바로 집었을텐데 안나오면 집을 수가 없다. 여기서 포션을 쓰는 방법이 있고 15, 20 못막죠. 이건 써야지. 스리탄 킹예 흐릿해졌으니까 방어도를 쭉쭉 올리고 무력화, 다리 걸기 남겨두고, 다리 걸기도 쓰면서, 다음 턴 방어를 하고, 잔상도 쓰고, 다음 턴에 귀짓 들고 가고, 귀짓은 어차피 이제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제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폭풍 슥삭슥삭 아니 뭐 독바르기나 요런 거라도 좀 나오지. 드라리글기 때려 쑤셔 뒤져. 에이, 숟가락 살인마, 이거. 여기서 불쾌를 쓰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이거랑 쓰면 되잖아. 아, 이거 약화 걸려 있어서 6 데미지. 그러면은 수비 한 장 쓰고 다리 걸기 할까? 아니야. 수비 에너지 포션 불쾌.
다리 걸기 흐릿함. 사격 손을 잡고 있고. 통통포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0 곱하기 4댐 너무 세다. 너무 센데 좀만 약하게 해주면 될까? 따따따따따. 근데 다음 턴에 제가 공격을 안 하던가? 그치? 때리고 칼. 빨리 딜카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내 속 터져 뒤진다. 이거는 강철의 폭풍 써도 충분히 막을 수 있겠는데. 아, 고개부터 써야 되는데. 고개부터 써야지. 불편. 와장창. 뭐야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거. 아우 답답해 죽는다. 아유 그래도 높이 격은 한다. 네, 모든 것은 높이 격을 위한 큰 그림입니다. 다리 걸기 지금 잡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다음 턴에 딜이나 하고. 허미. 와, 강철의 폭풍. 이거 써봤자 이게 더 세잖아. 하. 답답해 죽겠네. 자, 폭풍 나왔다. 폭풍. 안 되겠다 이거. 다음 판엔 아이언클레드라도 해야지.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시공의 폭풍. 킹예. 강철의 폭풍.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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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름 끼친다, 진짜. 할 것 같아.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스트롤라베 덱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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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살 왜 두 장 나와? 귀찌삐도 왜 나와? 이러면 저거 다 지워야 하이랜더 되잖아. 이제 교살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숟가락은 아닐 거예요. 이번 스테이지도 엘리트를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트가 저보다 세겠죠. 아이 도둑놈 시키들. 자신? Do you have 자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교살 귀짓하면 못 막죠.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음 턴에도 귀짓으로 어떻게든 막고. 아야. 귀짓을 쓰긴 써야 돼. 와, 폭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덱다 갖다 버려. 이러다 도둑놈들 놓치겠는데? 포션 쓰기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상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 물론 물음표에서 상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는 예외지. 폭주 다리 걸기 해야 맞겠는데? 이러면 놓친다. 아니면 화염 포션 하나 써서 한 마리라도 잡던가? 아닌데, 그냥 딜 때려도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져. 어딜 가, 어딜. 뭐, 쟤네 살려주든가요? 가기 전에 졸라 불쾌하게 만들고 보내야겠다. 잘 가라. 그돈 갖고 이제 도적질 좀 하지 마라. 힘 포션. 흐릿한 귀짓비 플라잉니. 킹성? 평화의 피리. 피리가 나을 수 있겠는데? 아니, 뭔 놈의 신성이야. 필요 없어. 뭔가 덱이 많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잔상, 흐릿함, 귀짓, 근전, 방패. 영 코스트 카드 튕겨내기 이런 것들 집어야 되는데. 칼질도 집어야 되고. 잔상만 해도 방어력이 쭉쭉 오르는 상황이고. 불쾌다, 불쾌. 도박이라도 한장 나오면 도박만 써도 붕대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는데, 한 장, 두 장, 이것만 써도 막을 수 있어. 영 코스트 카드가 더 나와주면은, 교살로 득을 볼수 있는데, 흐릿함 압도 타격.
효살 먹고 뒤져라. 하나 더 쓸까? 총매. 하지만 독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복제한다고? 안 돼. 하이랜더 글렀다. 하이랜더 포기합니다. 하이랜더 포기하면 100점이나 날아가긴 하는데. 지금 잔상도 2장, 교살도 2장, 총매는 1장, 귀짓비 2장. 하이랜더 하려면 귀짓, 교살, 잔상 이렇게 3장이나 지워야 되는데. 3장 다 지울까? 에, 뭐 주냐? 네크로노미콘 줄래? 교본이야? 교본이면 뭐 괜찮지? 흡연 귀짓 귀짓이냐 교살이냐 뭘 먼저 없앨까? 교살? 잔상? 귀짓? 아니면 조금 이따 없애든가. 교살 한 장을 먼저 없애고 나머지 두 장도 없애서 할애를 합시다. 한성일. 야, 독이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스리탄. 방어 걸리고 이거는 잔상 규칙. 이제 잔상 세 번째가 나오면은 여기도 높이격이 가능할 수 있어요. 12딜. 아, 뭔 놈의 총매야, 총매는. 독카드 한 장도 없는데. 귀짓. 6, 9, 12. 그러면은, 하나, 둘. 아유, 독 없어서 저거 언제 잡냐? 교살밖에 없네. 아, 끔찍하다. 아, 독 한 장. 아, 나 독 한 장 있지, 플라스크. 24, 9, 그러면은, 뽑고, 때리고,
암살로 쟤를 잡으면 막는데. 탄성 잡고 가고? 아니다. 어쨌든 블라스크 총매를 하면은 금방 잡을 수는 있겠네요. 총매는 지금 잡을 필요 없고 플라스크부터 빨리. 지금 소환은 아니지. 극한의 답답함. 다음 턴에 저 친구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걸어야지. 30대. 이제 탄성 쓸 수 있겠다. 쟤 이제 소환할 거 아니야. 그러면 탄성, 총매 이번 턴에 넣고 좋은 번 해야지. 탄성. 타. 드디어 총매를 넣을 수 있겠구만. 뚱렘린. 저거 막을 수 있나? 힘 3 올라갔는데? 36딜. 자, 이거 두 장을 쓰면 6방어, 9방어, 17방어, 22방어. 이거 쓰면 18방어. 이래도 못 막으니까 포션 쓰고 다음에 제가 버프 걸면 교살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그 다음 턴에 잡네요. 아, 불편하다. 불편해. 결국에 파워카드가 더 있던가 뭘 더 넣어야 보스전이 되지. 일단 맹독이 나왔네요. 바로 맹독부터 강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개노다 사명제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예상 적중. 찬상. 작업도구. 다리 걸기. 반복 투척. 탈댐 맞고. 솔직히 이거는 버티기 힘들다. 빛짓이 한 장 빠졌던가? 어, 총매. 빛짓
빛 아직 한장 남아있죠. 다음 턴 귀짓으로 막고 맹독 걸고. 아 맹독 못 걸었구나. 이것도 모래시계로 잡을 필인가? 교살로 맨 오른쪽 거 잡고 왼쪽 애들 수비가 될란가 안 될란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귀짓에 맹독에 촉매까지 가능하죠. 그냥 왼쪽 거부터 잡을 걸 그랬나? 어쨌든 세 턴 있으면 쟤 죽고 아니면 촉매 써서 바로 죽여야겠다. 택배기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짠. 초보가 하기 쉬운 덱이요. 글쎄요. 돌진을 써야 되나? 설치나 칼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초보는 전사로 해서 힘 관련 카드를 써서 한계 돌파로 힘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댐 찬상 방해 괜찮은 전략 전방 석화까지 다 쓰면 되겠다. 맹독 독지 괜찮은 전략.
독재 하나 넣을까? 아이고, 뱀 식물이야. 방에서 방해가 나와. 아니, 귀찌삐는 왜또 나와? 일단 반사딜이 16이 10 몇이야 저게? 어쨌든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드만 올려도 이길 수 있겠다. 반사딜만 18딤이야. 그냥 가드만 연락 올려야지. 돈 버 들어갑니다. 냉독 총매 끝. 허미 돈 버 깨시 데미지만 6이야. 벌집 귀짓 망단. 굳이 넣는다면 망단이겠죠? 근데 플러스 카드도 아닌데 왜 넣어? 흡연을 할까? 강화를 할까? 흡연을 한다면 귀짓을 한장 치우겠죠? 왜냐? 하이랜더를 할 거기 때문에. 잔상은 단물 좀더 빨아먹고 나서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재련을 할까? 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독지를 강화했어 그랬나? 반사데미 무려 6댐. 빨리 독 걸어. 이때다. 이런. 독 걸어. 독을 쌓고, 총매로 킬각을 봅시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독지 맹독. 빨리 독지 더 가져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지. 계속 독이나 찌르다가 제가 도중에 독을 한번 풀 거예요. 그때만 조심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효살 들고 가고 아무것도 못하죠. 효살로 다음 턴에 극딜을 넣겠습니다. 아, 취약 좀 작작거려 임마.
수비 3방어 2 5 7 9 막을 수 있죠. 다음 턴 공격 턴 아닌가? 이제 슬슬 빡치죠. 와, 생존자 나왔다. 독재 선광석화 크리탄 들고 가고 슬슬 버프를 쓰면서 독을 풀 때가 됐는데 이번 턴인가 보다. 이제 독 풀죠? 망할 것. 내가 어떻게 쌓은 독인데? 다시 먹어. 또 먹어. 총매 없냐? 내가 어떻게 쌓은 독인데 다 풀어버리냐? 너는 진짜 못됐다. 잠깐만, 이거 못 막겠는데? 와, 막았다. 이제 제 기모울 때 맹독 총매 한번 넣어주고, 아니면 흐릿함은 이번 턴에 썼구나. 맹독 총매 넣어주고, 아니, 이번 턴에 공격이야. 젠장. 귀짓. 다리 걸기 11이고, 5. 잠깐만, 5. 5, 10, 11, 13. 이게 낫겠다. 아니, 나 맹독 총매 해야 된단 말이야. 제가 방어를 해야 내가 맹독 총매를 넣지. 아유, 이거 총매 들고 왔다가 총매 넣을 걸 그랬다. 야, 막어, 막어. 빨리 막어. 죽기 싫으면 막어. 아유, 총매 썼어야 했는데. 야, 한턴 방어 좀 해라, 너. 됐다, 됐다. 총매, 제발. 총매를 뽑는 실력. 그렇지. 뒤져. 뒤져. 뒤져, 뒤져. 잡았죠? 네, 높이 격 성공했습니다. 총매 존망겜. 1층 보스 높이격, 2층 보스 높이격, 3층 2층 보스, 높이격 너무 멋있어. 3층 보스 높이격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네요. 10폭을 쓰느냐 아니면 악몽을 쓰느냐인데. 캬, 총매 같은 마시가 버린 카드가 게임을 살렸다. 역시 총매야. 잼돌아, 미친 잼돌아. 지금 잼돌아 써봤자 3장밖에 안 바뀌어. 깃털. 웬만하면 엘리트만 잡고 슥슥 넘어갑시다. 엘리트 하나, 엘리트 둘, 엘리트 셋. 엘리트 세 마리 잡는 루트는 여기밖에 없어. 캠프가 하나밖에 없네.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킹놀림.
거야, 국화상. 맹독 총매는 나왔는데 방어도를 못 쌓아. 잔상 흐릿함, 장상 흐릿함, 맹독 이렇게 하죠. 으엑.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거 교살 킬각인가? 교살 킬각 아님 말고 실패시 사망. 야 꺼져. 아 킬각이 아니었는데 킬각이 됐습니다. 잔상 킬각도 만들어내는 중괄호 대단해. 대단해. 불격. 불격이 필요할까? 괜히 총매만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돼. 하이랜더 포기해야 되나? 한 장 제거, 두 장 제거가 되는데 광기가 내 덱에 들어오면은 세 장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할렌을 못하잖아. 아니 나와도 이 이벤트가 나오냐. 카드 제거 이벤트도 있는데 많고 많은 이벤트 중에 하필 이러면 저주 받는 거 말고는 방도가 없잖아. 가비지 게임. 총매가 또 나왔네. 근데 할렌을 하려면 총매는 못 쓰는 상황이고 여기서 귓짓을 지워줘야 할렌이 된다. 나중에 캠프 가서 잔상도 지워줄 거고요. 아, 너무 빡세다. 아스트롤라베가 트롤링해서 그래 이게 다. 네, 물론 잔상 두 장 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 딱히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잔상 두 장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데. 네, 몸부림 먼저 제거했어야 했네. 바보 아니야.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킹리에 힘존자 맹독. 잠깐만 맹독 어렵다. 이제 멍함 들어오기 전에 리펄서 빨리 죽이고 체력을 최대한 아껴봅시다. 아이 뒤져 그냥. 살지마.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글쎄. 무력파. 방어도를 올려야 저거를 부술 수 있는데 정말 깝깝하다. 폭탄 기계 싫어. 예시도 싫어. 그래도 맹독이 나올 테니까 맹독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맹독 10폭 가자. 맹독. 망단이 나왔다고? 잔상이랑 시너지가 좋긴 하겠다. 근데 이러다 달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불타 필요 없고 프레츠 필요 없고 아닌가? 프레츠 필요한가? 눈치력이 불경 꺼져. 어디서 쓰레기 카드만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길게 봐야겠죠. 아이 몸부림 핸드에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일단 약화나 열심히 걸고 막을 준비를 합시다. 이건 총매 각을 봐야 되는데 화상 때문에 한 턴 더 가면 힘들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못 막겠다. 교사를 쓸까 그냥? 써봤자 딜도 안 들어가는데. 망단, 귀짓, 무력화, 전광석화, 단도, 소비. 아이고 일방어 부족한 거 봐. 잔상 한 장만 더 잡혔어도. 복지 총매. 아 프리탐을 잡고 있고 생존자를 썼어야 했네. 아니다 어쨌든 프리탐을 잡고 있었어야 했네. 이제 패 섞이고 잔상 고개 참 1뎀 맞아서 높이 격이 안되네. 생존자 망단까지 나오고 일단 무력화는 이번 턴에 필요 없고 이건 떼는 게 맞고 망단 방어도 올리고 프리타운 필요 없어. 다음 턴에 10폭을 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폭이 나와도 안 써야 되는데. 일단 독지 선광석화 딜카드나 나올 것이지. 흐리탐은 손에 잡고 있겠습니다. 다음 턴에 흐리탐으로 방어도 땡기고. 야! 아 저거 맞지. 사기당한 줄 알았네. 단투 잠깐만 혹시 나 망단 두 장이야 혹시.
왜 강화 안된 망단이 여기 있지? 뭐야? 버그야? 왜내 망단 강화가 풀려 있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이번 턴에 흐릿함. 아니, 내 망단 강화 왜 풀렸는데? 어떤 놈이 내 망단 강화 풀었냐? 정기외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지 10호 끝. 아니, 1댐 맞아서 높이 격 못했잖아. 그지 같은 게임. 칼질, 벌집, 뒤집 다 필요 없고. 아이, 단 1댐. 야, 개꿀. 흡연 한대 피고 왜뭘 제거해야 되지? 잔상을 제거할 때가 왔나? 이제 중복 카드 잔상밖에 없나? 잔상밖에 없으면은 마지막 캠프에서 지우고 여기서 시체 폭발을 강구하는 게 맞는데. 내말 맞지? 세련 시체 폭발. 병번개. 맹독이 아닐까, 역시. 조슈님, 어서오세요. 스토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맹독 가자.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플라스크 넣은 꿈. 근데 탈출구도 좋지. 맹독 무력방 수비 좋지. 아, 이 정도면은 스타트가 좋구만. 신호등 포션. 은네 아니네요. 얘가 아이언클래드고, 얘가 사일런트고, 얘가 세 번째 캐릭터야. 3층 엘리트 다싹다 조져버려야죠. 파워카드 빨리 써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아, 서순. 3. 이것도 높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발돌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릿함. 망단. 수비. 무력화. 단도, 단도, 단도. 아니면 여기서 중독 포션을 빼는 것도 방법인가?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되죠. 저 엘리트가 그거다, 그건가? 로봇 두 마리 나오는 거. 탈출구 잔상부터 쓸까? 촉매를 쓰기 위해서 독을 채워야 되는데 플라스크가 없다는 게 독바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단 단도 타격 단도 단도. 단투
다음 턴 공격 안 해야겠지? 점점 쫄리는데 이제 못 막을 거 아니야. 24렙인데 한 장. 뭐야, 나 발놀림 없어? 되게 발놀림이 없네. 드로우 쭉 땡겨서 맹독 쓰고 독지 쓸까? 근데 촉매 쓰고 해도 킬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방어도부터 땡겨봅시다. 방어도는 땡겼고 쭉 땡겨서 맹독 들고 있고 맹독 촉매 가고 허미 맹촉 10폭해도 턴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거 못 막을 것 같아. 아 이게 셋다가 진짜 하나는 킵할 수 있는데 촉매를 킵해야 되나? 촉매를 이번 턴에 써야 되나? 일단 수비부터 망단 단독 칼질 4. 아이 못 막네. 아이 왜 한 번에 잡히냐고 쓰레기들아. 천천히 잡혀 제발. 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 번에 잡혀. 하 자, 드로우 포션을 먹는다고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죠? 두 개 쓰면 14. 써도 못 막아. 그러면 맹독을 쓰고 포션을 쓰기가 왜 이렇게 아깝지? 어떻게 모은 포션인데? 생존자를 쓰면 11 방어 이걸로 막을 수 있겠다. 총매 다음 턴에 쓰고 아 못 막는다. 아 후회한다니요. 아 요게 맞아. 아무튼 맞아. 무력화 무력화 독지 총매 무력화 무력화 총매 다리 걸기 에이 무무단 총매 다리 걸기 독재 총매 독촉. 아 이거 써야겠다. 뒤지기 싫으면 으액 36대. 이제 슬슬 못 막죠? 다 뚫리기 시작하죠? 고개 에, 망단 무력화 생존자. 일단 생존자가 방어력이 제일 높아. 생존자 무력화 단독. 자 독지를 써야 킬각이 나오겠죠? 안 쓸 수가 없어. 쓰기 싫어도 써야 돼. 제 다음 턴에 더 세지는데 아닌가? 아니네. 어쨌든 이제 시체 폭발 나와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리 걸기보다 프리탐 망단 이게 더 많이 주겠죠? 방어도를. 시체 폭발이 방금 전에 잡혔어야 했는데 확실히 지금 발놀림 같은 카드가 없으니까 오래 버티기 힘들다. 이것도 폭발 포션이면 킬각이긴 한데 아 이러면 보스전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버킬 했다. 오버킬 큰 그림.
구르기가 지금 수비 카드보다 튼튼하긴 해요. 워낙에 좋은 수비 카드들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구르기라도 써야 돼. 네, 망고 개꿀. 아, 아귀 잡는 것도 힘들겠다. 아, 맹촉이 나왔네. 뒤져. 워낙에 좋은 수비 카드가 안 나오고 발놀림까지 안 나와서 버티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하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그래도 촉매는 나왔다는 거. 네, 물론 하이랜더 하려고 한 장밖에 없지만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아, 보스전에서 교본이 악령화를 뽑아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저는 투컴 송출은 아닙니다. 원컴 송출입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무력화 뒷집. 단투 아니 타격 이렇게 하고 불쾌 킵하고 재빨리 불쾌 걸어야 돼. 이번 턴에 불쾌 걸고 방해. 와 탄성 개꿀. 다음 턴 잔상 쓰고 21 체력. 이제 시체 폭발 손에 들고 있고 킬각을 보면 되겠네요. 잔상 망단 방어도 쪽쪽 올리고 구르기. 시체 폭발은 손에 들고 있고 24댐. 막으려면 다리 걸기를 쓰면 15. 24니까 못 막죠. 독지 10폭을 하면 몇 댐이야? 킬인가? 킬인가? 24 72댐이잖아. 그러면 잡네. 맞지? 대가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리칼 파멸 연구. 파멸 한장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안 쓰는 게 맞아. 차라리 쓸 거면 유리칼을 쓰지. 근데 유리칼이 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넘기는 게 맞다. 유리칼이 사기죠. 정말 좋습니다. 아, 얘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구르기 전략. 맹독 10폭 하면은 깨시 맞고 나만 아프잖아. 꼴 보기 싫으니까. 아니, 쟤들이 왜 저렇게 공격적이야?
불만이 많습니다. 와, 플라스크. 아유, 수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폭탄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잔상 2장 나오는 거 보소. 잔상 생존자에도 못 막잖아. 귀짓 잔상 잔상 귀짓 하면 막으니까 잔상을 마지막까지 써주고 생존자로 방어도 올려서 폭탄기를 터뜨려야 돼. 나머지 깨시 두 마리는 플라스크로 천천히 잡을 수 있지만 폭탄기를 뺏기면 피를 본다. 일단 생존자 방단 프리탄 뒤져. 저거 잡았고 12 5 오면 쟤를 한 대 두 대 잡고 있고 폭탄기 터지면서 이제는 돈 버나 하면서 아주 천천히 독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뒤져. 이 정도 체력이면, 이 정도 방어력이면 그냥 때려야 되는데. 내 계획이 틀어졌어. 구르기. 단투 뒤져. 아이 넘겨. 맹독 총매 나오겠지 뭐. 맹독 총매 각이다. 맹독. 총매 많게. 프레츄에? 프레츄에로 딜을 땡길 수 있을까? 스킬 공공공 공스스 공파스스 공스 공스 파파스 공스 공스스. 프레츄에 안돼 실격. 근데 사실 두 장만 있어도 지금 갖고 있는 다른 공격 카드들보다는 훨씬 센데. 그럼 집어야지. 유물료? 아니요. 미안. 아, 얘들 나오는 건 예정도 있었지. 30딜이야.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귀짓. 무력파. 수비 맹독. 이러면 맞는다. 아유 저렇게 센데 어떻게 높이게 그래. 헛소리 하지마. 이게 되게 드로우 카드도 많고 이것저것 많아야 높이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악몽 총매 받다죠. 와 사기쳤다. 망단이 생존자보다 지금 방어도를 더 땡길 수 있나? 11 8 그러면 생존자를 쓰는 게 맞네. 아이 저거 시체폭발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총매 하나는 쟤한테 쓰고 프레츄 42렘.
지금 쓰는 게 맞죠, 프레쉘. 그룹, 아니, 총매. 구르기나 흐릿함인데, 구르기. 불쾌 버리고. 하, 체력이 많이 아쉽다. 이게 붕대도 있는데, 버리기 카드가 전혀 안 나와서. 예비뿔이나 이런 거라도 나왔으면은 이거보다는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아, 많이 아쉽네요. 예비 한 장만 나왔어봐. 예비뿔 한 장이라도 나왔어봐. 이 고생을 했겠어? 튕겨내기 탈출구. 둘 다 왜 이제 나왔어? 라는 느낌인데. 탈출구가 나으려나 팀내가 나으려나. 팀내는 확실히 방어도를 얻을 수 있고, 탈출구는 거의 공짜 카드지. 팀내가 낫겠다. 지금 다른 카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탈출구로 방어도를 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물론 적의 방어도를 안 올려도 드로우를 공짜로 본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지금 방어도가 부족해서. 까마귀네. 아이씨, 작업도구, 망단, 총매, 프레쉐. 일단은 포션 먹고 선 프레쉐 후생각. 파워카드에 끼겠습니다. 쫄보 플레이 할 거고요. 일단 구르고, 불쾌는 뒤로 빼고, 강해, 아드, 14방어, 구르기, 흐릿함, 타격. 다음 턴에 작은 까마귀 막타 치고, 이제 귀짓비. 안 나왔어? 마무리하고, 생존자. 방어하고, 잡았으니까, 저거 때리고. 아까 대두에서 중독 포션이 빠진 게 많이 아쉽네요. 교살 수비에도 막을 수가 없구나. 나 지금 잔상 없지. 아이, 드로우 카드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불쾌를 여기서 빼고 포션을 한 게 맞을까? 구르기 불쾌하면은 부댐 못 막아. 불쾌를 그냥 쓰고 여기서 드로우 포션을 마시거나. 구르기 불쾌하면
구뎀이잖아. 아예 불쾌가 강화만 돼 있었어도 막았을 텐데. 불쾌 쓰고 포션 마시고. 아이고 이거 약화 카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지금이라도 나와주니까 땡큐하긴 하다. 하, 발놀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리 걸면서 계속 약화 유지하고 숟가락 딜 넣고 맹독 밖에 딜할 게 없네. 그래도 1페이지는 이제 안전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1페이지는 문제가 안 되고. 독지 촉매는 나중에 써야 되고 교살 독지도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핸드 꼬이는 거야. 저 보스는 파워카드를 쓰면 힘이 세져요. 아 그래 이렇게 꼬이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살려줘 제발. 제발! 예! 초청 대회라서 저는 참여를 못했어요. 낫는 인간님 팔로 감사합니다. 하 진짜 제발 높이 겨가자 제발. 한만 봐줘 까마귀야. 한만 봐줘 한만. 한만 봐줘 까마귀야 제발. 제발 까마귀야. 한번 봐주세요. 교살 흐리탐이 난가? 춘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흐리탐 소비 족지 이렇게 합시다. 흐리탐을 남겨둬야 내가 안정이 돼. 심신의 안정을 위해. 제발 수비카드 한 장 잡혀야 돼. 진짜 매턴 수비카드 한 장이 안 잡히면 죽어. 됐다. 한 대 더 때려도 안 죽죠?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고 다음 턴에 저걸 조진 다음에 파워카드를 써야 돼. 아 잠깐만 죽잖아. 아이. 그래도 이제 파워카드를 쓸 수 있다. 뭐야? 피왜 10이야? 버그야?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피 채웠죠. 저거 못 막을 것 같아. 못 막을 것 같다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수비 생존자면은 몇이야? 13, 15, 18까지 올라. 근데 그 정도로 안 올려도 막을 수 있죠? 15만 올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를 마저 쓰고 수비 생존자. 나 계산 틀린 줄 알고 엄청 놀랐네. 아, 살려줘. 이제 귀짓도 없어. 제발. 교살 꺼져. 아니, 나 근데 발놀림만 있었어도 이 고생은 안 하는데. 아, 꺼져. 부르기 하면 막 줘. 아니, 무슨 되게 발돌림이 없어. 아, 제발. 이거 막을 수 있나? 14니까 막았다. 붕대는 있는데 주사위가 없는 반쪽짜리예요. 쓰레기 게임. 어째서 나에게 주사위를 주지 않았지? 이제 괜찮은 전략도 잡혔다. 괜전 다리 걸고 프리트지고 수비 올리고 수비 남기고. 아, 이제 파워카드 다 썼으니까 존버하면 돼. 어떻게 주사위가 없냐. 주사위도 발놀림도 안 주는 쓰레기 게임. 프리탐 또 나왔죠. 근데 코스트 부족해서 두 장밖에 못 써. 그러면은 프레첼로 딜을 넣든가. 프레첼 넣고 프리탐 씁시다. 아, 딜 시원하게 들어간다. 구르기. 어차피 다음 턴은 프리탐으로 방어가 돼. 이제 계속 존버하다가 시체 폭발 쓰면 이김. 다음 턴에 킬각인가? 킬각이지 이거. 그래. 에, 높이 격. 뒤져. 방어도 안 사라지는 거 프리탐 효과입니다. 800점 이상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하이랜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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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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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1008. 우와악 해냈다. 중괄호가 해냈다. 1008이다. 오! 이걸 고인물이 1008. 1008. 와! 와! 피해 1008. 1000점 돌파. 이걸 해낸다.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죠.
국내 최초인가요? 치읓치읓치읓치읓치읓치읓치읓. 대단하시네요. 슉슉슈. 와, 신난다. 와, 1008점이다. 와, 이게 되네. 와, 축하합니다. 역시 중괄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벤탕. 아. 아, 너무 좋다. 와, 1008점이야. 칵!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해냈다. 이걸 해냈다. 싱글벙글 중괄호. 아, 이렇게 기쁠 줄 몰랐는데, 진짜 기쁘네요. 아, 너무 좋아. 네, 리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1008점이야. 하이랜더 비욘드 퍼펙트. 세 마리의 보스를 모두 데미지를 받지 않고 처치하세요. 푸르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이런 점수가 있어? 세 마리 보스를 전부 데미지를 받지 않고 처치하세요. 리더보드 랭킹도 봅시다. 아, 오버킬 챔피언 엘리트 세 마리에게 피격당하지 마세요. 하이랜더 머니머니. 아, 비욘드 퍼펙트가 점수를 제일 많이 땡겼네요. 아, 근데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서. 비욘드 퍼펙트가 점수가 높군요. 그러게요. 비욘드 퍼펙트가 점수가 높네요. 아, 못하겠어, 이제. 아, 너무 힘 많이 썼어. 200점 올렸네요. 와, 1000점 넘었어. 전사 1000점 가자고요. 아, 근데 전사 1000점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머니머니 딱 1000점 한 거야? 딱 1000원 본 거야? 아, 이제 즐겜 해야죠. 아, 피곤해 죽겠는데. 아, 너무 힘들다. 리더보드 한번 봐볼게요. 하... 이거 안 올라가던데? 안 올라가. 똥겜이야.